바쁜 하루가 흘렀습니다. 두 번째 비 시간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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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했습니다. 예, 선생님 들어가세요. 예, 예. 예. 또 드릴게요. 환자는 다 끝났으니까. 진료는 끝났지만 강 원장에겐 또 다른 일이 시작되는 시간입니다. 깨끗이 환자를 위해서 내일 또 써야 될 거니까 깨끗이 하고. 진료에 사용할 기구를 소독하고 청소하는데 두 시간이 훌쩍 지나갑니다. 처음부터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? 처음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, 이건. 접수하는데 어떻게 소독하는지도 몰랐고 어떻게 씻는지도 몰랐고. 처음에는 뭐 진료만 할 줄 알았지 아무것도 모르다가. 처음 병원을 차렸던 9년 전 그의 곁엔 직원 둘이 있었습니다. 하지만 원칙 진료를 고집하다 보니 인건비조차 감당 못할 만큼 상황이 악화됐고 결국 혼자 남았다는 겁니다. 지금 사실 직원 두 명을 안 뽑는 그게 제가 번 돈이거든요. 사실은 저로서는 직원을 뽑는 게 이렇게 편하게 결정은 못해요. 내가 지금 직원 뽑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 다음 달은요. 다다음 달은 사실은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. 사실 오늘 본 게 이거예요. 지금까지. 근데 이게 보험도 사실은 한계가 있긴 하죠. 예. 분명히 오늘 총 토탈액이. 혼자서 볼 수 있는 환자 수에도 한계가 있죠. 저 지금 신원수만 보면 사실은 오늘 한 15명 넘을걸요. 15명의 신원수는 아마 치과로 따지면 3개 치과의 분량이에요. 그러면 일반 대형 치과 수준이에요. 그 치과들이 이렇게 많이 못 볼 거예요. 근데 저는 어때요? 오늘 사실은 그렇게 많은 케이스가 있는 건 아니었던 거죠. 보면 그 뭐 아까처럼 맨 마지막 어쩔 수 없는 케이스 빼고는 사실은 뭘 많이 해야 되는 사람이 없고요.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각각 치과에 갔을 때는 다들 200, 300씩 깔고 시작하는 거예요. 그는 돈쿄테가 아니었습니다. 그저 환자들을 우선시하는 의사였습니다.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만 치료한다는 것. 이 당연한 원칙을 지켰을 뿐인데 왜 자신을 양심의사라 부르냐는 강 원장. 그는 과연 언제까지 소신을 지켜갈 수 있을까요?